저희는 베트런스 오피스 중에 하나인데 왔거든요. 저희가 오늘 할 일은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국기 홀더에다가 묶는 작업을 할 거예요. 굉장히 힘든 작업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발렌트 미국 분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한국 우리 평통 위원님과 평통 위원분이 아니신 발렌트들도 몇 분이 오셔서 오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 묶어진 이 태극기는 finally 내일 모레 월요일날 우리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묘지에 꽂힐 예정입니다. I did it! I'm so proud! 오늘 저희가 여기 모여서 태극기 한국 참전용사 돌아가신 한국 참전용사 어르신들 묘지에 태극기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 여러분들이 모이실 텐데 태극기 모양이 이렇습니다. 오늘 행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써 한 지가 한 달 반이 지났네요. 근데 한 달 반 동안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또 여기 Veterans Commissioner하고 또 와서 바람에 망가진 태극기나 아니면 성조기 같은 걸 픽업하고 또 다시 리플레이스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9월 16일인데 오늘도 그런 일을 하러 왔습니다. 아직도 한 달 반이 됐는데도 진짜 한국 태극기가 이 묘지에서 흩날리고 있습니다. African wear it. Yeah, this is all going to be all about the video. Oh, beautiful. I even brought the stapler with me. So I know that's great. 지금 제프리가 태극기를 스테이플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 헤드스톤에 보시면 노스 코리아라고 써 있는데 워싱턴에서 잘못 새겨져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문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일 큰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묘비랍니다. 한국 참전용사 묘비의 태극기 꽂기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민주평통 보스턴 화이팅!